빠방하이. 버터에 치킨에 카스테라에 은근 요즘 음식이 많았던 조선시대,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또 다른 재밌는 음식들을 준비했다고요? 신기한 조선시대 음식 탑5 2탄 시작하겠습니다. 연어초밥, 연어덮밥, 연어샐러드, 연어무한 리필까지 연어에 제대로 꽂힌 우리나라 가장 핫한 식재료 중 하나이죠. 노르웨이, 칠레 등 수입산이 대부분이다 보니 외래 음식이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조선시대에도 즐겨 먹던 어종이란 사실 아셨나요? 그 당시 연어는 주로 동해의 북쪽 바다에서 생산되었습니다. 1890년대만 해도 구만강에서 연간 50만 마리가 잡혔다고 하죠. 연어가 나지 않는 명나라에서는 조선의 수입을 의뢰하기도 했고요. 명나라 황제를 위한 선물로 연어 500마리를 보내기도 했다는 조선 후기 실학자 서유구의 난호 어목지. 빛내는 가늘며 청색 바탕에 고기의 빛깔은 담적색이다. 알에 대해선 다목빛의 밝은 구슬 같다며 연어를 표현한 기록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처럼 조선시대에도 연어 사랑은 장난 아니었는데요. 특정 지역에서 그것도 한철에만 잡히는 연어의 특성상 엄청 귀했죠. 일반 백성보다는 양반들 혹은 궁중에서나 맛볼 수 있었습니다. 왕의 수라상 단골 손님이기도 했다는 생연어도 먹긴 했지만요. 워낙 멀리서 조달되다 보니 보통 말리거나 소금에 절여 건연어나 염연어로 가공을 했고요. 이걸 구워서 밥반찬으로 먹었습니다. 젓갈로도 담가 먹었는데요. 특히 연어라네라고 불리던 연어알젓은 최고의 술안주로 꼽혔다는. 이처럼 사랑받던 우리나라 연어, 어쩌다 관심받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외래종이 너무 맛있기 때문. 한반도의 첨연어는 기름이 적고 담백한 데 반해 수입산 대서양연어는 마블링이 많아 기름진 편입니다. 연어를 구이보단 회로 즐기고 지방맛을 좋아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었죠. 또한 수입연어는 대부분 양식이다 보니 영양이 만땅이라 강을 거슬러 산전수전 다 겪은 자연연어와 맛이 상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연어를 즐겨 먹었다니 신기하네요. 조선의 밥상을 풍족하게 만들어준 외국에서 전래된 작물들, 고구마, 감자, 호마토, 옥수수. 그중 빼놓을 수 없는 게 고추입니다. 조선인의 식생활에서 고추의 등장은 산업혁명의 비빌만한 사건이라는 평이 지배적인데요. 고춧가루를 넣어 어울리는 음식은 살아남고 어울리지 않는 것은 사라졌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죠.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거의 독초 취급을 받았다는 거 아셨나요? 괴로울 고자를 써서 고초라고 불렸던 고추. 조선시대 학자 이수광의 지복유설에서는 주막에서 소주에 고추를 섞어서 팔아 그 술을 마신 사람이 많이 죽었다는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죠. 인식이 워낙 안 좋아서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독살할 목적으로 독초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카더라도 돌았습니다. 이쯤 되니 고추를 음식에 넣어 먹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 대신 별의별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먼저 휴대용 손난로. 추운 날 먼 길을 떠날 때 고추를 넣어 만든 복대를 차거나 버섯 안에다 고추를 넣어두면 뜨끈뜨끈 열이 나서 혈액순환을 도왔다고 하죠. 심지어 적군을 물리칠 무기로도 썼는데요. 고추를 태워 매운 연기를 내거나 비몽포라는 독화살 안에 고추를 섞어 만든 맹독을 넣었다고 합니다. 와! 하지만 음식에 쓰이기 시작하면서 조선시대 음식 생태계를 확 뒤집어 놓았으니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건 김치입니다. 이전 시대에서의 김치는 소금, 후추, 생강 등의 양념을 이용한 하얀 김치가 주를 이뤘는데요. 18세기 후반을 전후하여 김치에 고춧가루를 접목하기 시작. 고추, 젓갈과 만나면서 그 복합적인 풍미가 완성됐죠. 고추가 만들어낸 또 다른 걸작은 고추장입니다. 고추의 맛이 농축된 고추장은 조선인 입맛에 찰떡이었고요. 순창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퍼졌죠. 간장, 된장에 고추장까지 대한민국 3대장으로 등극했습니다. 뒤늦게 전래된 고추가 이렇게 강력한 영향을 끼친 건 나물, 김치만 곁들인 탄수화물 위주의 밥상에서 활력소를 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매운맛으로 입맛을 제대로 돋아준 것. 뭐? 이젠 고추가 없는 밥상은 상상하기 힘든데요. 한때는 독초로 사용됐다니 놀랍네요. 대표적인 서민 음식 두부. 지금과 달리 조선시대에는 정말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수사 김정희는 가장 위대한 음식은 가족과 즐기는 두부국이라고 했고요. 주로 선물용으로 큰 사랑을 받았죠. 그 증거로는 양반들의 인싸모임 연포회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은 계절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다양한 식도락 문화를 즐겼는데요. 10월쯤 열리는 연포회는 산속에서 두부를 먹는 모임이었죠. 메인 요리는 두부 전골인 연포탕. 두부를 굳이 산속에서 먹을 일이야?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고기를 멀리해서 두부를 많이 만들 들었던 절이 두부 공급처 역할을 해서 모임을 열기에는 최적의 장소였죠. 선비들이 담백한 음식을 먹으며 학문을 논하는 일종의 워크숍이었습니다. 아니, 두부가 얼마나 맛있으면 이래. 조선의 두부 만드는 기술은 두부의 원조인 중국에서도 인정할 만큼 뛰어났다고 하는데요. 세종실록에 두부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명나라로 가게 된 조선 측 사신 궁녀를 시켜 두부를 만들어 황제에게 바치는데요. 명황제는 이 맛에 푹 빠집니다. 사신에게 벼슬까지 내리는 등 파격적인 인사까지 감행했죠. 여기서 끝
끝이 아닙니다. 6년 후 조선에 칙서를 보낸 명왕제, 어떠한 중대한 사안일까 했더니 너네 두부 너무 맛있다, 두부장인 좀 보내줘라 는 내용. 잉? 그만큼 조선 두부는 맛있기로 소문났죠. 물론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는 임진왜란, 구원병으로 온 명나라 병사들. 장기간의 전쟁 동안 식량 공급이 없어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는데요. 마을을 약탈하게 이르자 조정에서는 식량을 제대로 공급하기로 결정하죠. 이때 명나라의 요구로 일반 병사부터 장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끼니에 두부를 제공했다고 하죠. 덕분에 조선의 병사들은 훨씬 열악한 식단을 받았습니다. 너무 맛있어도 탈이네요.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회, 이거 하루 이틀 된 식습관은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은 과거부터 회를 이롭게 여겼죠. 조선시대 의서인 의방유취. 생선회는 날 것이며 먹으면 입이 개운하기에 사람들이 즐겨 먹는다. 조선시대에도 이미 다양한 어종을 회로 즐겼는데요. 그중 선비들의 로망인 회는 농어회입니다. 이름하여 순객노회. 원하면 옛날 중국 제나라에서 벼슬을 살던 장안이 있었습니다. 문득 고향의 순채국 순갱과 농어회인 노어회가 그립다며 벼슬을 던지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전설. 이 쿨레 진동하는 행보는 요즘으로 치면 복제편살. 일 때려치고 싶은 많은 선비들이 순객노회를 노래했죠. 이런 농어회의 럭셔리 버전은 금빛으로 버무린 회라는 뜻의 금제작회입니다. 서리가 내린 후 석자미만 농어에 금빛을 내는 꽃잎을 잘게 썰어 무쳐 먹었다고 하죠. 금제작회처럼 귀한 것도 있었지만요, 바닷가 백성도 회는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냉장시설이 없던 시절 싱싱한 횟감은 이들의 목, 다양한 회를 즐겨 먹었죠. 오히려 궁중에서 회를 맛보는 게 더 어려웠 는데요. 왕의 밥상에 올리기 위해 궁궐까지 직송하기 위한 시스템인 위어소라는 기관을 설치할 정도였다는. 왕을 위해 위어잡이를 하는 어부들은 병역, 세금 등을 면제받았다고 하죠. 효도의 상징이었던 회도 있습니다. 노인들은 부드러운 식감의 회를 선호했는데요. 바로 붕어회. 효도템 1순위로 불렸죠. 이외에도 훌륭한 횟감은 넘쳐났습니다. 쟁반에 은빛이 반짝이고 도마에 백설빛이 휘날린다는 표현으로 유명한 은어. 탕으로도 회로도 최고라 했던 준치. 상추쌈을 쌌을 때 맛이 으뜸인 밴댕이. 와! 지금은 회를 먹을 때 초장이 국룰이잖아요. 조선시대에는 뭘 곁들여 먹었을까요? 지금처럼 초장? No. 조선시대 국룰 조합은 겨자장. 겨자 1홉에 꿀을 한 움큼 섞어 달콤하게 만들었는데요. 지금의 허니머스터드와 아주 흡사한 맛이라고 하죠. 회와 함께 먹으면 가슴이 시원하게 뚫리는 느낌이었다고. 회에 허니머스터드라니 참신한 조합이네요. 보기만 해도 군침도는 한우. 구이로 먹어줘야 제맛이죠.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구이보다는 양념을 더 쳐줬다는 거 아셨나요? 여기에 나온 재미있는 음식이 방자구이입니다. 지금의 로스구이를 이르는 말. 네, 그 방자 맞습니다. 방자는 잔심부름을 하는 하인을 일컫는 말이죠. 밖에서 상전을 기다리다가 고기 한 점을 얻어 즉석에서 급하게 구워먹은 데서 유래된 건데요. 얼떨결에 고기를 구해서 양념할 틈도 없었다는 것. 이렇듯 고기를 양념 없이 그대로 먹는 건 하인들이나 먹는 요리 취급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고기를 보관할 방법이 딱히 없었던 과거. 아무리 맛있는 고기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먹어치우지 않으면 유린내가 나기 마련이었죠. 이런 잡내를 감추기 위해 고기를 양념해 먹는 문화가 생긴 겁니다. 동시에 보다 오래 보존할 수 있었으니 일석이조였죠.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양념구이는 설야 멱적입니다. 직역하면 눈 내리는 겨울밤에 구워먹는 숯불고기. 왜 하필 겨울일까요? 추운 겨울날이 최고의 소고기를 맛볼 수 있는 적기이기 때문입니다. 날이 추워서 고기의 보관 과 숙성이 용이했고요. 같은 고기구이라도 눈 오는 밤에 즐기면 더욱 맛있다는 낭만까지 담고 있죠. 조리법도 독특합니다. 겨울철 살이 오른 소를 잡아 서늘한 곳에서 보관 후 센 불에 고기를 구웠다가 차가운 눈에 푹 담가 식힙니다. 그리고 다시 굽기. 이걸 세 번이나 반복하고요. 마지막에 기름과 소금을 발라 구워 먹는 걸로 마무리. 육즙 날아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요. 어? 그때는 이렇게 하면 육질이 부드러워져서 눈처럼 입에서 사르르 녹았다고 하네요. 이 서량역적이 너비한 으로 발전하고 오늘날에 불고기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고추가 없어도 냉장고가 없어도 상황에 맞춰 최고의 맛을 내던 조상님들. 역시 우리나라는 음식의 진심이네요. 마무리. 아직 신기한 조선시대 음식 탑5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유튜브?